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뽀리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부르고 또 지도자들을 앞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된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정복전쟁은 길가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땅 분배는 실로에서 이루어졌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설교와 언약체결은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정착했던 곳입니다. 또 야곱이 하란에 돌아와 에렐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고 정착한 곳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조상 때부터 가나안 삶의 시작점이 되었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갱신했던 개혁의 현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개혁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첫사랑의 흔적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현장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동 없는 신앙생활에 길들여지면 굳어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보다 하나님의 첫사랑의 현장을 사모하며 날마다 개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혼탁한 삶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앙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본문 3절부터 13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언급하는 내가 또는 나라는 표현을 15번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또 야곱을 통해 애굽에 내려간 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또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을 이긴 일과 요단 서편 일곱 족속의 땅을 정복한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야 할 때가 있고 또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은혜로 나가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고난과 위기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말고 또 이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을 늘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